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 오늘 에픽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사진에는 텀블러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예전부터 플라스틱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으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이 중요성이 다시 한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텀블러를 자세히 보시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완산구청 직원이 기부한 텀블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잠자고 있는 텀블러 기부 캠페인을 연 건데요. 각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를 청산의 카페에 기부하고 또 기부자에게는 음료 쿠폰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청산의 사무실에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나 행사를 진행할 때에도 텀블러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청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한다면 주변 카페나 음식점 등으로도 이 영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픽이었고요.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장수군 곤충 생산자단체는 8월 1일 장수군 누리파크 일원에서 장수군 식용곤충 판촉 행사를 펼칩니다. 인후삼동 새마을협의회가 홀로 어르신 5세대에게 어르신 맞춤 안경을 전달했습니다. 중화산이동 향토 한우가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불고기 세트를 후원했습니다. 포토뉴스였습니다.